한국은 한방에 여기 들어왔습니다. 와, 이런 건 참. 정말 대단해요. 예. 뭐, 좀 그렇다 그러면 이래버립니까? 한국은.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은데, 근데 보다 보니까 요건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예탁금이 56조 2천억, 지금 밀리니까 자금이 좀 들어와요. 들어오긴 하는데, 지금 걱정하는 거는 신용입니다. 신용이 19조 6천억까지 들어왔습니다. 어우, 많이 들어왔네요. 이거 이기적으로 만약에 시장이 하락하는데 신용이 올라온다, 이거 좋은 시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뭐가 더 많이 올라오느냐라고 봤었을 때, 코스피가 더 많이 올라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코스닥이 쭉 갔다가 좀 정체되고 있는데, 코스피가 이번엔 탁 튀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뭘까 봤더니, 이거, 삼성전자 아닐까. 예. 밀리면서 삼성전자 막, 아,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뭐. 하고 신용으로 베팅하는 게 늘어서 아닐까. 이거는 아닙니다. 삼성전자 매수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렇게 베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 가지고 안고 넘어지다가 나머지 종목들을 비고 뭐 어떻게 팔어? 막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은 지금 쓰실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 베팅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정말 그 추세가 상승 추세일 때 쓰더라도 쓰는 게 보통 정석이잖아요. 아니요. 또쓸 때는 밀렸는데, 밀렸다가 돌아가는 신호 팍 보일 때. 왜냐면 팍 해서 쫙 들어오면은, 그러고 가장 먼저는 신용부터 팔아야 돼요. 이게 제가 아는 원칙인데.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거, 또 끝까지 가겠다고, 어유 늘어나는 신용과 함께 불어나는 내 계좌. 했다가 저쪽에서 변동성도 무지 터지거든요. 이거 관리 못 하십니다. 잘못하게 되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생각하시고, 아무리 삼성전자가 가격 메리트가 있어 보여도 신용은 아니다 라고 봐야 될것 같고, 또 보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주도를 하지 않고 좀 쉰다 라고 했었을 때, 시장의 변화들은, 그러면 큰형님 쉬니까 다 같이 쉬어도 있지만, 이런 때 섹터는 더 다양해졌습니다. 네.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게요. 네. 어저께 그8.15 경제쇼에서 네. 올라간 섹터들을 언급하다 보니까 꽤 여러 군데서 올라갔더라고, 섹터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있고, 나 이것만 살래, 이것만 집중한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같은 때 언제든지, 밀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냥 뭐, 다른 거살거 없을 때 가격 메리트 나온다 그러면 조금씩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핵심은 놀면 여기서 놀아야지. 삼성전자 쉬는 자리 쪽에서 나머지 섹터가 움직일 때, 이게 보통 작년에 2차 전지 급등할 때도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쉬었습니다. 그때 뭐 배경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금 쏠림 나오지 않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해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급반등 나와서 쫙쫙쫙 올라간다 그러면은 나머지 섹터 다 죽습니다. 그 미국 가지고 또, 아유, 삼성전자만 가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 섹터 플레이 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뭐 아무리 힘들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좀 트레이딩하는 입장 쪽에서 섹터가 살아있는 게더 나아요, 솔직히. 그리고 매매하는 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매매했는데 한5% 깨졌다. 다른 거에서 매매하면서 충분히 그거 커버해내게 되면, 일단 삼성전자 나중에 올라가면 이거 다내 돈,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요쪽 더 체크하고 플레이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종목 중에서, 매매는 잘안 하지만, 이런 거또 변화가 들어도요. KB금융. 예. 밸류업에 대한 기대가 있나 봐요.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번에 상법 개정에 대한 언급이 최부 총리한테서 나왔다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모멘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통과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쉽진 않을 쉽지 않을 겁니다.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또 단적으로 상속세도 한 28년 만에 개정해야 된다는 뭐 여야 간의 합의 좀 이렇게 의도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패턴 많이 보고 노리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이런 패턴들이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패턴들. 그래서 쭉 들어오는 이런 자리가 지금 들어온 것 같아서. 그리고 금융주 쪽에서도 하나의 또 섹터가 천바뀜 될수 있지 않나? 라는 쪽들 보셔야 될것 같고. 또 하나가 현대해상. 그것도 자리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눌렸다가 싹 돌아오는 거는 나쁘지 않을 거고. 근데 이런 거 플레이는 만약에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요 자리 있죠? 그러니까 여기 정체됐던 요 자리가 이탈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나와야죠? 뭐 잘못 들어간 거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도 이런데. 근데 시장을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보니까 어제 키움증권.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여기까지 밀려났다가 이제 다 해주고 이제 턴하려고 준비하는 것들. 이런 거 보면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물론, 나는
밸류업 금융주 매매 안 해라고 하더라도 시장 이용해서 뭐 짧게 뭐 얼마를 먹든 시장 대비해서 살아있는 섹터면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봐가면서 돼가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고, 그러면 다른 종목 빠질 때 이게 버텨주거나 아니면 올라가게 되면 내 계좌에는 플러스. 뭐 다른 계좌 깨지는 걸 방어하는 용도죠. 이런 거 계속 찾아내는 거는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또 나온 내용 중에서 저 보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2024, 25 에너지 절약 관련된 쪽에서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 감소 행동 계획.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신경을 씁니다. 근데 중국은 약간 정부 차원에서 뭘 한다 그러면 좀 세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관리하겠다라는 입장 나오고. 그래서 그런가? 요새 ESS 쪽에 집중 뭐 1조를 투자한, 그거 네. 저거지. 저 무슨, 저 전고체 배터리에 1조 투자한다는 거고, 이 ESS 쪽에다 그런 상당한 돈을 투자하겠다고. 그 맥락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서방 쪽에서도 이런 거 가지고 걸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죠. 이쪽에서 좀 자꾸 장벽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미리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에너지 아끼고 탄소 배출 감소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행동 계획 보게 되면 8가지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석 에너지 소비 감소 이게 나오고 있고, 비화석 에너지 끌어올려 하고 있고, 그래서 소비 확대 쪽으로 나오고 있고, 철강 산업은 개조를 한답니다. 무슨 참 표현도 그래요. 네, 철강 산업은 구조조정하겠다는 입장이겠죠. 확실한 계획 경제. 네. 그리고 이건 또 석유화학 산업은 통제로 나옵니다. 예, 이거는 아예 그냥 틀어막고 자기네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것도 걸핏하면은 공급 확대, 공급 과잉 나오고 이런 섹터다 보니까 이두 가지 철강, 석유화학 이렇게 나온다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 비철금속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요즘 또 가격들 막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 관리한다는 쪽인데,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ESS도 봐야죠. ESS 쪽이면 한국에서는 어제도 보니까 미국에서는 플루언스 에너지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ESS 쪽 챙겨보는데 제어라면 유니드. 탄소 배출 얘기 나오면 중국이 더 강화한다 그러면 탄소 포집 강화하는 쪽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변화 보게 되면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이것도 이제 계속 친환경으로 맞춰간다라고 했을 때 자리가 유니드가 지금 조금만 되돌려보면 나쁘지 않은 자리거든요, 지금요. 언제 한번 또 번쩍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거 한번 볼게요. 만약에 미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도 섹터, 와, 엔비디아, 야, 아름다워요. 네. 근데 여기서 일단 비중 줄이세요. 예, 조금 챙겨놨다가 다른 쪽, 아니면 밀리면 사든가,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든가. 근데 저라면은, 일단 지금 요거 준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엔비디아를 슬슬 빠져나와서 애플. 지금 다시 네. 이제 애플 이번에 개발자 회의 이후에 네. 뭔가 좀 흐름이 다시 시총 1위를 향해서 네.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꽤 많은 분들이 하더라고요. 네, 자존심 상하거든요, 지금 애플이. 그래서 아마 사실 애플의 저력은 있죠. 저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력은, 그러니까 지금 뭐 애플 다 두고 나머지만 플레이한 느낌이거든요. 거기다가 이를 애플 말고 요즘 또 제가 되게 퀄컴 얘기는 한지는 오래됐는데 이제 와서 퀄컴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은 퀄컴은 제가 보기에는 비중 줄일 단계입니다. 예, 이런 때딱 전환되고 들어온다 그러면 줄였다가 다시 좀 자리 와서 움직이든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집중할 건 애플.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번 지금 애플 하게 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쪽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뭐맥 가지고 이또 아이패드 가지고 나오는 글로벌에서 브랜드 막강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AI를 한다. AI에 대해서 맛을 보여주겠다. WWDC를 보여주게 되면은 이거 기대감이 높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기서 과연 무슨 얘기가 나와서 애플을 어떻게 끌어낼까?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그나마 제 생각은 첫 번째는, 이거 어차피 애플은 혁신을 이끈다고 하더라도 혁신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막 변경된 걸로 보여졌는데 그게 아니라 서비스 쪽에 뭔가가 가세되는 걸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아마 이때도 폴더블 얘기 나올 거예요. 어차피 대세가 돼가고 있고 우리도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쪽일 거고, 두 번째로는 하드웨어 쪽만 보게 되면 OLED 이거는 강화시킬 겁니다. 왜? 저전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또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 세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실이 이게 막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이 어떻게, 그러니까 대화형으로 바뀔 걸로 보죠. 지금까지는 일방에다가 뭐 중간에 모르면 그냥 잘그 거의 대화가, 그러니까 중지되는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요게 많이 업그레이드 될것 같아서 요게 변화가 될 걸로 보고 있고, 네 번째로는 그거 애플 앱스토어 있죠? 이쪽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차피 오픈마켓으로 큰 입장이다 보니까 앱스토어에 뭐를 딱 갖춰놓은 다음에 이거 AI 뭐가 우리 소프트웨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거 써보세요라고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과정들. 요게 나오게 되면 요때 들어가서 저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AI 하게 되면 저희가 잘뭐 B2B에서 막 투자만 하고 계속 학습만 했는데, B2C로 나오는 단계는 앱스토어를 통한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하드웨어 쪽으로 보게 되면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 뭐 BH 최근에 많이 움직였고, 거기다가 DIT 이런 쪽이 있는데, 이건 OLED 쪽으로 약간 바꿔보게 되면 DIT, 그리고 거기다가 또그저 덕산네오룩스, 그리고 뭐 자화전자 이런, 그리고 또 이거 만약에 폴더블로 가게 되면 PI 첨단 소재 파이넴텍 뭐 이런 쪽으로 나올 텐데, 저는 이쪽에 그렇게 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시장 움직인 대로, 그리고 애플의 변화에 따라서 그대로 노출되는 하드웨어 쪽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부품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정도 생각하시면서 뭐 따라가는 정도면 따라가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OLED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도로 자리 잡을 것 같아서 덕산네오룩스는 계속 추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실이 음성으로 뭘 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움직일 게 뭐가 있나 싶어서 그냥 플리토 요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동 그 번역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 한계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소프트웨어 뭐 가지고 뭘할수 있는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그나마 하게 되면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이제 자리는 지금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다 요즘 한국 컴퓨터도 보면 쭉 갔다 이렇게 제자리 빠지는 내려오는 자리.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여기서 나오는 얘기 가지고 지금은 다 시장은 원래 하던 대로 하드웨어만 볼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중 꽉 채워서 이쪽에 흐름들 보시기보다 그거를 대응하면서 가는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이제 그런 거 있죠. 관련주 지금까지 사는데 지쳤습니다. 애플 관련주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 뭐가 관련주고 수혜주고 하는데, 그냥 애플을 사요. 그렇죠.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고점, 그러니까 딱 한번 떴고요. 여기서 지금 일단 안 밀립니다.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가격대는 이날 지금 박스권 위다 보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 180달러 딱 위쪽 안쪽에서는 계속 시도해 보는 게 맞, 그러니까 손절가죠. 180달러는 그 안쪽에서 큰 변화 나오기 전까지는 위쪽으로 계속 가는 게 맞겠다. 그리고 또 보면은 애플 월봉입니다. 네, 여기서 그냥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한 거죠. 이거 열어버리면 어떡할까? 200달러 넘어 버리면 그 AI의 기대감을 통해서 넘어 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또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쉴수 있어요. 또 주도가 하나가 생기지다 보니까 그런 관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변화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보면 지금 미국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 몇 개만 딱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의 변압기 쪽에서 별 이상 없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체크해야 될 회사가 ETN, 이턴 코퍼레이션, 요거 체크하시면서 보시면서 추세 흐름들 이상 없는지 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가 아까 ESS 쪽으로 우리나라 뭐 서진 시스템 많이 보시는데, 그거 말고 미국 쪽에서는 플루엔스 에너지를 보시는 게 맞고요. 아, 이상 없죠? 좋네요. 네, 괜찮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쪽도 놀면 되겠구나.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차라리 미국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태양광은 뭐 FLSR, 예, 퍼스트 솔라, 또 원전 쪽은 SMR. 근데 어제는 좀 밀렸습니다. 좀 밀리다 보니까, 많이 급등했죠, 그동안. 근데 17% 오르고 이 정도면 버티는 거죠. 약간 국내에서도 종목 쪽에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17% 온 다음에 버티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관심은
BHI 그리고 또 수산 인더스트리. 이게 두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은 원자력과 화력 같이 합니다. 네. 근데 화력 쪽이 좀 더 무게가 실린다라고 하게 되면 화력도 강조드린 것처럼 LNG 가스 복합 화력 발전 이건 계속 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랑 세트는 아까 말씀드린 유닛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쪽을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블룸 에너지. 이거는 수소 뭐 쪽 그리고 또 연료 전지 관련된 쪽이거든요. 그래서 블룸 에너지 예. 요거 고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많이 빠졌네요. 6%. 네. 근데 고점에서 박스권 최근에 요게 관건이죠. 약 한 15달러 초반대 잘 지키는지 요거 보시면서 이거 이탈하게 되면 또 국내에서도 관련된 연료 전지 쪽 좀 쉴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같이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둘, 넷, 다섯 종목은 미국의 핵심적인 종목이다. 그래서 미국 종목들 좀 넣으시고 거기랑 같이 국내 그런들 연결 시키시고 중요한 거는 솔직히 뻔해요. 지금 만약에 테마가 움직인다. 주도 섹터 하게 되면은 반도체 있는데 반도체는 딱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렇죠. 이쪽이고 거기다가 지금 전력 전송기기 이쪽 다 여전히 주도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하나 화장품 음식료 이게 다거든요. 이쪽에서 돌아가면서 어떤 큰 흐름 맞춰가면서 집중하는 게 더 시장에 맞는 쪽인데 같은 반도체로도 삼성으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세팅해 놓고 시장의 주도가 이쪽이다 보니까 계속 플레이. 근데 EPS 그러니까 즉 실적 바탕이 돼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 다예요. 이런 쪽들이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는 조금 플러 땡긴 건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실적 개선 기반으로 움직이는 섹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게 누가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올라서 그 다음에 아 이거 이상 밸류 번이 벗어졌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움직이는 그 수주 받고 레벨업 되고 하는 과정이면 이게 바탕이 되는 거다. 그러면 지금은 실적 되는 쪽들 여기서 나오는 섹터 가지고 계속 챙겨가면서 매매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